엑스포 사기꾼 윤석열을 탄핵하라! 군사 쿠데타 전두환의 후예 검찰 쿠데타 윤석열을 몰아내자! 군사 깡패 전두환의 후예 국힘당을 해체하라! 마지막으로 함성 한번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겨울 촛불을 뜨겁게 달궈주실 마지막 공연 댓글 매일과 촛불밴드 금방 쓰러 오시겠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한파도 견디는데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일어서셔서 그동안 추위를 저희가 노래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방민의 방송 KBS 망국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전 정권 탓에 무역 적자와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단숨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빅뉴스가 터졌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키 기자 연결합니다. 키 기자. 네, 기렉입니다. 우리나라가 곧 산유국이 된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정부 조직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을 내년부터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변경해서 석유를 찾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시추한단 말인가요? 네, 15년 동안 이재명을 파듯이 온 나라를 다 뚫어서 석유가 나올 때까지 파기로 했답니다. 15년을 파고도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 석유 나오기 전에 검찰청이 먼저 없어지겠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정의롭고 소탈한 검사 부자의 훈훈한 대화가 화제인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아들도 아빠를 따라서 검사가 되겠다고? 요새 애들이 검사들이라고 막 욕해. 꼭 검사가 돼서 아빠처럼 마음에 안 드는 놈들 모조리 깜빵 보낼 거야. 검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무슨 짓을 해도 벌 안 받고 아무 말 헛소리해도 기자들이 마사지 해주잖아. 그뿐인 줄 아니? 고속도로도 휘어지게 만들고 주가도 조작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단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까지야. 누구처럼 9번쯤 떨어지다 보면 될 수 있겠지 뭐.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을 메가시티로 만들겠다는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 광명, 구리, 하남, 고양, 성남으로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데요. 기 기자,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예, 총선이 다가올수록 늘어날 거라는 관측인데요. 1월이면 수원, 평택, 춘천, 2월이면 천안, 대전, 강릉, 3월이면 울산, 대구, 광주, 부산, 그리고 4월에는 울릉도, 마라도까지 전부 서울이 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잡겠다, 민생을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그러더니 정말로 청년들 잡고 소상공인 잡고 자영업자까지 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다 잡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루빨리 끌어내립시다.